안녕하세요. 우리 사회가 궁금한 당신을 위한 지식 안내서 사회시 따라잡기 사이따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 재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계의 다양한 의견 등 연일 관련 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경제 3법 내용도 많고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사이따에서 공정경제 3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이번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 중 하나인데요. 먼저 감사위원이란 기업의 회계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기업 경영을 감독하는 사람인데요. 현행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대주주가 의결권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들을 선임한 뒤 그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만이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만 이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현행 상법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중 한 명 이상은 반드시 다른 이사진과 분리하여 따로 선임해야 하고,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주주들의 뜻에 따라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각자의 일을 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이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선임된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는다면 대주주가 선호하는 사람이 감사위원이 되고 이에 따라 원래의 견제적 기능이 극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위한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 쪽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임함에 따라 기업 내 대주주들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 등 외부 자본의 위협이 커지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 별도로 선출된 감사위원 또한 이사의 권한을 가짐으로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기밀 유출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공정경제 3법의 여러 내용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찬성 쪽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반대 쪽은 기업 경영에 대한 위협을 이야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